일 자체도 역시 그 전작인 그 토너먼트 SS랑 마찬가지로 루어 낚시용이라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언뜻언뜻 잠깐씩은 보여드렸던 일인데요. 아, 다이와의 토너먼트 EX750입니다. 몇 주 전에 보여드렸던 일 있죠. 그 다이와의 토너먼트 SS850. 그 일이 롱로즈 스프릭인 요즘 형태 릴의 최초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릴이 등장하고 2년여 지나서 다이와에서 또다시 혁명적인 스피닝 릴을 내놓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까지 스피닝 릴의 바디는 합성수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릴부터 다시 풀메탈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최고급 릴은 볼베어링이 3개였던 게 이 릴부터 2배 이상으로 늘어나요. 이것부터가 6볼, 볼베어링이 6개, 뭐 그 이후로는 막 이제 더 많이 늘어납니다만. 이 릴은 1989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이즈는 제일 작은 게 600, 그 다음 요게 이제 750이고요. 그 위로 850이 있었고, 800이 있었네요. 800이 있었고, 1000번은 좀 이따 나왔습니다. 이 릴 자체도 역시 그 전작인 그 토너먼트 SS랑 마찬가지로 루어 낚시용이라기보다는 갯바위 찌낚시용으로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1990년에 구입을 했을 겁니다. 89년 말이었나? 90년 초였을 거예요. 국내에서 구입을 했어요. 저 남대문에 있는 낚시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 90년, 89년인가 90년도에 낚시춘추 말고 지금은 없어진 월간 낚시라고 조선일보에서 나오던 잡지 있었습니다. 그 월간 낚시의 취재차 제주도에 농어 낚시를 가기로 해서 갔어요. 근데 루어 낚시로 농어를 잡지는 못했고, 그때 만 해도 그 성산포항의 그 대교 그 공사가 아직 그 교각만 만들어져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고각 주변에 이만한 전기찌를 달아서 갯지렁이를 이 주먹만큼 달아가지고 이렇게 밤에 흘리면 농어가, 큰 농어가 잘 잡히고 그러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찌낚시, 그런 전기지렁이 낚시가 아니라 거기서 루어를 던져보자, 밤중에. 근데 세상에 새카매서 앞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데 무슨 루어를 던집니까? 그래서 꽝 치고, 그래도 모레도 취재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 옆에 있던 낚시점에서 같이 우도의 주간명월 포인트에 처음으로 올라가서 병해돔 낚시를 했었어요. 그때 육지에서는 아직 구멍지 낚시를 하는 분은 뭐 거의 없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때 제주도의 낚시인들은 이미 일본서 직수입한 최고급 가마가스 찌낚싯대에 구멍지, 쯔리겐 구멍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유동 낚시로 병해돔들을 낚고 있었어요. 그거를 어깨너머로 배웠죠. 돌아가신 그 현봉훈 프로가 거기서 낚시점을 하고 계실 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찌낚시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그 구멍지 낚시 초창기 때. 그 병해돔 낚시에 홀려서 루어 낚시꾼인 제가 한 이 1990년, 91년, 92년 가을까지 매달 3박 4일로 주간명월, 동산, 작은 동산, 그 포인트에 매달 올라갔어요. 병해돔 많이 잡았습니다, 당시에. 뭐, 그 얘기는 여담이고. 그때 이제 릴을 사용을 하려고 이 릴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루어 낚시에도 이 릴을 저는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릴이 나오고 이제 낚시계의 그 업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시마노에서도 이제 스텔라라는 거를 이제 등장시킵니다. 92년, 3년 후네요. 1992년 시마노 스텔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릴도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그 스텔라는 이 로터 돌릴 때 그 로터 회전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아가지고 너무 스무스하다, 이 최고다, 그래서 더 고급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SBL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써 있는 게 시마노 밸런스 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돌리도. 거기다가 스텔라가 좋았던 게, 이 당시에는 이 역전방지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돌리다가 뒤에 유격이 있습니다. 원웨이 베어링을 사용하지 않던 시대라, 이 유격이 은근히 큰데, 스텔라는 이 유격을 극소화했어요. 그래서 이 덜컥거리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 1993년에는 이 다이와가 슈퍼 토너먼트 EXI라는 거를 이제 또 등장시킵니다. I가 인피니트라는 소리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원웨이 베어링이 들어가요. 그래서 I의 유격이란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또 2년이 지나서 1995년에는 다이와는 토너먼트 Z라는 거를 등장을 시키고, 시마노는 2세대 스텔라가 나옵니다. 다이와의 토너먼트 Z는 트위스트 버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이 라인 롤러의 모양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이제 이유가 스피닝 릴, 특히 이제 베스 낚시에서 스피닝 릴을 다용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라인을 나일론 라인이 아니라 플로로카본을 쓰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줄이 자꾸 이제 꼬이고 라인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라인 꼬임 방지를 하는 그런 라인 롤러 형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마노의 스텔라 2세대 95년식 스텔라는 그때까지 소형 릴에 대해서는 뭐 시마노 쪽이 문제가 없었는데, 대형 릴이, 쓸만한 대형 릴이 없었어요. 근데 스텔라 95년식이 나오면서 대형 릴도 이제 시마노가 고급 대형 릴도 이제 바다 낚시용 괴물 낚시에도 시마노의 릴이 좋은 게 있다, 이렇게. 다이와가 독주하던 고급 대형 스피닝 시장에 시마노도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밀하고 스무스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부터 시마노와 다이와가 대등해지지 않았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이와가 먼저 앞서가고 있었고, 시마노는 후발주자였거든요. 이제 그걸 따라왔다. 95년도 정도부터.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시마노가 위로 앞서가기 시작을 한 점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라인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를 이제 막는다고 해서, 1997년에 다이와는 스풀 자체도 이렇게 역테이퍼 돼 있는 그런 신형 모델을 또 냈고, 98년도에는 뭐 스텔라가 3세대 나오고 그러죠. 이 정도, 그러니까 95년, 97년 뭐 요때부터 해서 아까 대등해졌다고 그러는데, 이제 스피닝 릴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이와 독자 노선, 시마노 독자 노선, 서로의 컨셉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소비자들도 낚시인들도 다이와가 난 더 좋아, 나는 시마노가 더 좋아, 그때부터 확실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릴이, 이렇게 새로운 릴이 자꾸 개발이 되고 정말 성장되고, 이거 좋은 일이죠. 다이와 시마노가 열심히 연구를 거듭을 해가지고 더 좋고 더 사용하기 편리하고 더 성능 좋은 릴 만들어내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 하이엔드 모델, 플래그십 모델들의 가격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1986년에 SS750이 처음 나왔을 때 롱노즈 스풀을 처음 적용한 그 토너먼트 SS750의 가격이 2만 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시마노의 티타노스 트윈파워 GT가 같은 사이즈가 15,000엔, 이렇게 그 정도였어요. 그래도 고급 스피닝 릴이었죠. 그런데
요게 89년에 이 EX750이 나오면서 일거의 가격이 이게 45,000엔이었습니다. 정가가. 저는 이거 기억에 60만원도 더 줬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살 땐. 그때 60만원이면 눈이 그냥 확 이렇게 될 정도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싼 일이었는데 저도 그때 잠깐 미쳐가지고 일을 사버린 건데 일본의 물가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뭐 그 진짜 그렇습니다만 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군요. 요거에 이어서 나온 시마노의 92년도 스텔라 1000번이 48,000엔이에요. 더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 이거의 신형이죠. 슈퍼 토너먼트 EX-i 인피니티 들어간 거 1년 만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을 인상합니다. 6만 엔이었어요. 그건 제일 750이. 그리고 또 2년 후에 나온 그 다이와의 슈퍼 토너먼트 Z는 6만 6천 엔. 또 10만 원쯤 올렸습니다. 마침 이제 95 스텔라도 5만 8천 엔, 6만 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소형 스피닝릴의 최고급 문 대충 90년대 말까지 다 6만엔대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브랜드는 조금 싸서 5만엔대, 시마노 다이와는 6만엔 이렇게 5가격을 맡겨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밀레니엄 스텔라라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또 일거에 8만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이엔드 모델은 시마노 다이와 통틀어서 다 10만엔 넘어가잖아요 지금. 일 100만 원이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이런 하이엔드 모델의 버금가는 그 아랫단계, 그 아래아랫단계의 릴들이 가격은 절반도 안 되면서 성능은 비슷한 그 아랫그레이드 릴이 고성능화되는 그런 게 일어나죠. 가격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릴은 도구잖아요. 이게 소모품이고 도구에 불과한데 소모품이에요. 이렇게 고가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도 솔직히 생깁니다. 시계는 만원짜리 전자시계 시간 잘 맞죠. 근데 천만원짜리 롤렉스 오메가도 있잖아요. 기호품이니까. 그렇죠. 만원짜리 전자시계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원짜리 그런 럭셔리한 시계는 기호품이죠. 이 낚시용 릴도 어느새 럭셔리 기호품이 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